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네, 러블리한 시간이죠. 네, 정 본부장이 뉴스룸에 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돼야지 뭔가 마음속으로 좀 후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찍어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전투를 하지 않고 온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9시라는 것이 뭐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요즘에 뭐 워라벨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9시가 넘어야 뭔가의 어떤 성공 또는 어떤 본인이 어떤 뭔가를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9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11시 정도까지 일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특히 이제 30대 때 30대 20대 때는 거의 대부분 11시 였던 것 같고 40대가 되니까 한 9시 반, 50대가 되니까 9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바른 삶이죠. 젊었을 때는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잖아요. 10대 때는 한 새벽 2시, 3시였던 것 같아요. 그 공부를 한 것이.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가 늘 이렇게 새벽밥 먹고 나가면서 밤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것을 너무 오래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인생에서 한 번도 편하게 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어쨌든 짠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이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어정쩡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약바르고 야물딱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거는 뉴욕이라든지 일본 또는 뭐 프랑스 같은 데서든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보통 사람들 아닌 사람들인 거죠. 예,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 이야기를 좀 했었죠. 예, 이수만 총괄 SM 엔터테인먼트의 창업주시고 제가 지금 존댓말 한 거는 뭐 제가 존경해서 존댓말 한 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72이에요 한국 나이로. 예, 52년생입니다 라이크 기획의 대표죠. 그 이수만 씨가 지금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본인이 만들었던 회사 SM 엔터테인먼트의 두 대표죠. 하나는 이성수 씨, 자기 처족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탁영준이라고 그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 대표가 이끄는 이사진, SM 이사진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는 분위기였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에서 쫓겨나서 뭐 아시겠지만 토이 스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넥스트인가요, 이게 이름이? 예. 그래서 본인이 다시 재기해서 애플 대표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또 영화로 또 나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갈 뻔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이 애지중지하는 했던 이제 직원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처조카 이제 집안 사람인 거죠. 예, 그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창환이라고 얼라인 파트너즈라는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그 개입에 의해서 이사진들이 이제 굴복을 하고 그러면서 창업주인 이제 이수만을 쫓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거의 뭐 이제 퇴출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지금 뭐 SM 엔터테인먼트 오늘 16%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가 이제 9%를 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성주 대표가 이제 카카오에게 신주하고 전환사채를 9%를 이제 전체 지분의 9%를 팔아서 지분을 넘겼죠.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가 어제 전격적으로 이수만 주식 지분 무려 이제 18%죠. 18%. 그러니까 이수만 지분이 지금 이제 한 18% 되는데 그 중에서 14.8%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주당 이제 12만원. 그래서 이제 몇 주냐면 352만 주예요. 예, 352만 주. 그래서 총 금액이 4,228억입니다. 예, 이 금액. 옛날 같으면 진짜 무슨 뭐 서울시 예산 같은 금액인데 저희 뭐 한 80년대 같은 경우. 지금 뭐 4,228억을 현금을 쏴주고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352만 주를 이수만 총괄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가 됐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공개 매수를 하기로 했죠. 똑같은 금액 이제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40%까지 지분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 추가 금액이 무려 이제 7,720억, 7,720억, 엄청난 금액이에요. 7,700억을 또 추가로 또 지르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자, 뭐 어쨌든 제가 이제 표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방시혁 대표가 이 상황을 다 종료를 시켜버렸죠.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결국은 이제 이수만도 살리고. 이수만을 어떻게 살렸다기보다는 이수만 씨가 본인의 분풀이를 한 거죠. 이수만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근데 사실 하이브란 회사가 SM하고는 사실은 껄끄러운 관계죠. 왜냐면 SM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뭐 삼성 같은 회사였단 말이야. 그 기획사 컴퍼니 그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하이브가 이제 BTS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룹을 탄생시키면서 단연 업계 1위로 이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밀린 거지, SM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이제 본인은 옛날에는 절대로 BTS, 그, 하이브한테는 이 회사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이제 CJ 엔터테인먼트를, 즉 말하자면 이 업계에 있지 않은 회사에 이제 이 회사를 팔려고 했어요. 좀 큰 회사, 팔려고 했는데, 이제 조건이 안 맞은 거죠. 조건이라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수만 총괄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CJ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도 뭐 이수만이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걸 인수를 해? 뭐 이런 분위기로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싫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임원 계약도 이번에 많이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매출의 8%를 이수만이 이제 대표로 있는 라이크 기획사에 넘기는 것. 1년 SM 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넘겼다. 보통 1년에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600억을 이수만 씨가 이제 꿀꺽한 거죠. 예, 그런 어떤 조건을 이제 다른 어떤 그 인수자들이, 이행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예, 그런 회사를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해달라, 이런 조건으로 아마 했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창환 펀드, 예, 얼라인 파트너스 행동주의 펀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에다가 감사를 선임하면서 결국은 이제 두 대표, 이성수, 타경준 대표를 협박하고, 배임 혐의로 협박을 해서 결국은, 이수만 대표를 퇴출시키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바로,
본인 지분을 다 그냥 하이브에게 팔아버리는 상황으로 넘어가서 결국 공동대표 두 명은 나가리가 되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상당히 어정쩡해지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신주 인수, 절환사 팀이 신주로 인수한 9%의 지분, 약 한 2천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그냥 헛돈을 쓴 상황으로 지금 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또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다가 이제 불법이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죠. 경영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가 이제 대주주의 어떤 그 상의 없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제3자에게 공유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안 될 가능성, 이게 실제로 그 이수만 총괄의 생각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9%의 어떤 지분도 지금 확보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다가 하이브가 이제 또 그거를 일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분에서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그 SM 이사진이 명분을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SM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8% 정도를 주는 어떤 그런 계약은 계속 안 하는 걸로. 그래서 SM하고 이수만 총괄과 이루어진 어떠한 계약 거래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요. 뭐 그것도 이제 이면 계약이 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이게 뭐 카카오가 됐든 뭐 SM 이사진이가 됐든 아니면 뭐 하이브가 됐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청환 펀드가 이제 뭐 그걸 실현하든 아니면 방시혁 하이브가 실현을 하든 결국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액 주주들은 기업 투명화 그리고 이제 경영 효율성을 다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SM에서 이수만 총괄을 뛰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굳이 누가 하든 간에 상관없게 됐고, 또 그게 오늘 증시에서 완전히 발악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SM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지금 16%가 떴어요. 거의 이제 SM이 SM 주식을 이제 이수만 총괄이 SM 주식을 하이브에게 매각했던 금액이 12만 원인데 오늘 뭐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달성이 됐어요. 예,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지금 그 소액 주주들도 거의 이수만 정도의 돈을 지금 뭐 금액 주가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본인들 지금 뭐 화들짝 놀란 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시혁 씨가 참 보면은 왜 해결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명분도 그냥 딱 제거해 버리고, 예,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가장 염원했던 SM 엔터테인먼트를 본인의 회사로 지금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BTS도 이제 사실 하이브도 이번에 이제 큰 어떤 소득을 얻은 게 뭐냐면, 하이브라는 회사가 원래 사실은 한바에 있던 회사잖아요. 이게 뭐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 한 30년 된 회사인데, 그동안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상당히 많은 뭐 HOT 뭐 신화 부터 시작해서 뭐 소녀시대 내 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그룹의 아이돌 그룹의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뭐 슈퍼주니어네 뭐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방에 뜬,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BTS 빼고는 뭐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체성을 그냥 한방에 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한방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예를 들면 뭐 수학의 정석 홍성대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걸로 벌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학교를 차리잖아요. 뭐 무슨 법인 뭐 대우도 아주 대학 만들고 뭐 홍성대 씨도 결국은 이제 뭐 고등학교 같은 걸 만들었죠. 예,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이 이제 뭔가 돈을 벌었는데 이 명예를 가지고 싶은 거야. 역사성을 가지고 싶고, 내가 그냥 뭐 수학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 이사장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백주원 씨도 결국은 예산고등학교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BTS는 BTS로서 이제 한 방에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하이브가 갖지 못했던 이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 이거를
SM을 사버리면서 사실 JYP보다도 더 훨씬 더 역사적인 근원이 깊잖아요.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막 뭐 이수만이라는 분이 단순히 그냥 기획사를 만들었다, 뭐 원조다 이걸 떠나서 한국의 K-POP의 원조예요. 예, 그리고 한국의 걸그룹과 아이돌 그룹의 원조이기 때문에 뭐 소녀시대부터 뭐 H.O.T 다 원조이기 때문에 신화안부 다 원조죠, 슈퍼주니어 다 원조이기 때문에 그냥 SM이 갖고 있는 그 정통성, 예, 이 정통성을 그냥 하루아침에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뭐 그냥 애플이 애플이 뭐 IBM도 가져오고 HP도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장이죠. 이사회 의장이 참 입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카카오하고 그 두 이사진, 그 대표이사 이성수하고 타경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똥을 싸질러 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몰아세워서 코너로 몰아세워서 우리 그 이수만 대표를 총괄을 몰아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절대로 하이브한테는 회사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이브뿐만 아니라 뭐 JYP든 뭐 YG든 이 같은 업계에 있는 회사한테는 절대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수만 씨의 자존심을 자기 어떻게 보면 집안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보다는 차라리 피해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코너로 몰아버리는 이런 어떤 가파도로 같은 이게 대부를 이 업계의 대부를 코너로 몰아버린 거에 대한 결과물을 그냥 그대로 하이브의 방시혁 씨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이제 이수만 사태의 해결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해결도 했죠. 왜? 돈을 통크게 썼으니까. 예, 돈을 통크게 썼어요. 본인이 그걸 사면서 그냥 주가도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 거기 주식 소액주들도 돈 벌었고 방시혁 씨는 돈 벌면 돈을 통크게 쓰면서 거기서 또 막 협상하고 뭐 12만 원이네 뭐 10만 원이네 이런 얘기하면서 길어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통크게 얼마 필요해 달라는 대로 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예, 달라는 대로 준 겁니다. 이수만 씨가 달라는 대로 준 거고 이수만 씨가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돈을 그냥 그 주식 대금으로 다 줘버린 겁니다. 얼마? 예, 4,228억. 야, 개인이 가지기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4,228억을 예, 그냥 한 번에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인간을 얼마나 통 크게 질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방시혁 씨인 것 같아요. 참 BTS 만드는 것도 통 큰데 정말 이 SM 엔터테인먼트 가져가는 상황도 정말 통 크게 해결해버리는 이 방시혁 씨 같은 경우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아니겠나,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의 통 큰 어떤 그 배팅 그리고 이것을 또 얻어내는 과정 상당히 신속하면서도 깔끔한 이런 상황. 그리고 SM 이수만 씨도 어떻게든 간에 집안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상황까지는 모면했다. 본인이 모양 빠지게 정말 쫓겨나듯이 퇴출되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하고 이제 뭐 얼라이언스가 되는 그런 모양새까지 가져가게 됐다. 물론 이제 SM에 대한 지분은 거의 없는 걸로 됐죠. 그리고 이제 SM한테 돈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싹 다 팔아버리고 실제로 퇴출이 된 겁니다. 퇴출이 된 건데 자기 사람한테 퇴출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직원들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퇴출되는 건 정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전쟁하고 똑같아요. 밑에 애들과 반란나면은 그 사람이 적군에 투항하죠. 결국 이제 이수만 씨가 하이브에 투항한 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태는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